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지각사 2단원 문장의 짜임과 양상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성분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고, 부속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것으로 관용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은 감탄, 부름, 대답, 놀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짜임을 보면 자, 혼문장과 겸문장인데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 나타나는 문장이고 겸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을 보면 겸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누어지고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는 문장은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을 아는 문장으로 7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어진 문장을 보면 둘 이상의 문장의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된 문장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 등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 전달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절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 차이가 크게 생기고, 앞절이 뒷절에 의해서 조건, 인과, 배경 등의 자격을 갖춘 문장입니다. 자, 아는 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면, 자, 문장 속에 안겨 문장 성분처럼 기능하는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있는 것은 안긴 문장이고 그 바깥에 있는 문장이 아는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문장 속에 있는 안긴 문장의 역할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관용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이 문장 안에서 관용의 역할을 한다는 것.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고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져온 말로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조사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은 조사고를 사용합니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고 다른 절들과 달리 뚜렷한 어미가 없이 그냥 혼문장 그대로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